네, 마치 시간 아수원 하나님 열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짧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제가 요즘 이게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이라는 채널입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셨죠? 이거 처음에 풍. 풍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벌 키우는, 벌 양봉하는 그 사람 해가지고 목사님이 처음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신기하다. 얘네 그냥 벌만 키우고 벌만 하는데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벌만 진짜 초보자인데 벌 키우는 걸로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키운다 해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벌 키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나는 못 키울 것 같은데 그 이 사람은 벌을 키우는데 되게 재밌게 키우더라고요. 네, 꿀벌을 키우는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그 여왕벌을 잘 보이나요? 이거 뭔가 여왕벌을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왕벌의 유무는 그 벌집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벌집에 여왕벌이 살아 있으면 벌들은 굉장히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벌집의 꿀들이 넘쳐나고 행복한 벌집이 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여왕벌이 급사를 했다면 그 벌집은 여왕벌이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일벌이 여왕벌 역할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일벌들은 암컷이기 때문에 이 수컷과 암컷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컷은 날개가 달리고 굉장히 커요. 그렇죠? 공격성이 강하고. 근데 일벌 모든 벌 그 일벌들은 다 암컷이에요. 그래서 암컷이 하나가 급한 마음에 알을 낳지만 알들은 수정이 안 된 상태이기에 이라는 벌들이 아닌 수컷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일벌이 태어나지 않은 그 벌집은 점점 쇠퇴해 가고 결국 작은 무리가 되고 꿀이 없는 벌집이 되어버립니다. 눈에 좋은 아파트, 이쁜 집 안에 만약에 썩고 부패한 상태의 집이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폐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벌집의 여왕이 아닌 일벌이 급하다고 여왕벌 행세를 한다면 그 벌집은 더 이상 꿀을 채취하는 벌집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벌집이 될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는다면 나무는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나무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죽는다면 그 자리는 준비된 나무가 그곳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준비된 나무가 우리나라가 벚꽃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벚꽃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고 하고 근데 뭐 산림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그때 우리나라가 열심히 이제 아버지 때는 부모님 때는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 나무 심고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심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초목을 이렇게 무성하게 만들었던 마늘 운동이었는데 그때 키웠던 나무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서울에 굉장히 널브러져 있는 은행나무. 근데 이 은행나무가 왜 이 저녁에 많이 심어지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네가 알아? 바로 뭐냐면 은행나무가 그 독소가 굉장히 강하고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얘들은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매연이나 이런 거에 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매연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은행나무를 심어놓으면 잘 될 거다 하고서 은행나무를 쫙 깔았습니다. 네, 근데 이 은행나무가 되면서 길거리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가을이 되면 말도 못할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 은행나무가 분명히 생태계에 좋은 영향,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구나. 현재 우리 마음에 어떤 나무가 주인인가요? 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주인인가요?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주인인가요?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어떤가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바로 그 윗절에 보면 2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런 열매를 맺고 저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몇몇 기독교인들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성경에서 말하는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결국 좋은 열매 맺기를 포기하고 나쁜 열매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욱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작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사회의 모든 분위기나 환경도 그렇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니면 원래 악했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터넷과 그리고 너무 많은 언론의 접촉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나쁜 열매에 쉽게 넘어가서 우리의 나무까지 나쁜 나무로 만들어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라고 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이 전파되고 몸과 마음의 응어리를 녹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천국의 모습들. 저희는 이런 모습들을 전파하고 그리고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얘기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리새인다워야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보다 낮춘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죠. 네. 세상 모든 이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살 수 없을 수 있어요.
세상 1등, 우리는 1등이 아닌데 1등이 어떻게 이겨요? 네. 여왕이 없는 벌집과 여왕이 있는 벌집의 차이가 꿀입니다. 그렇죠? 여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꿀이에요. 성령이 없는 착함과 성령이 있는 착함의 차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착함은 결국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이 있는 착함과 성실함은 생명을 낳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참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과 저희들의 다른 점입니다. 성령님의 보호 아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하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정확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분명히 천국의 열매를 먹기에 달려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러고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하여졌고 더욱더 높아진 어떠한 강함과 그리고 담대해짐과 어떠한 능력의 막 그런 중중함으로 막 사람들이 막더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커진다, 사람들의 마음이 충만해진다.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공허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집이 사람이 차를 사면 얼마 동안 행복해진다고 혹시 생각나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물건을 사게 되면 하루 가기 힘들어요.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의 그 행복 수치가 올라가는데,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근데 물론 이게 뭐 엄청 비싼 이런 차들은 좀 다르겠죠? 한뭐 1년, 2, 3년 살 수도 있겠죠? 막 아주 계속 모니까. 예. 근데 새 집을 갖게 됐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만족감은 사람들의 수치상으로 한 달을 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달 안에 집에 대한 어떠한 이 만족감과 이런 것들이 사그라든대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떠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허함과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워준다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득 채웠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 저게 참 기쁨이고 저 사랑이 진짜 참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클수 없는 나무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시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될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천국의 열매로 주님의 사랑을 먹일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로 구주 삼는 삶이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그 주님 말씀하시면의 그 말씀처럼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천국의 어떠한 열매, 우리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다면, 우리에게는 그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키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채우십니다.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만드시고 그 좋은 열매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